아빠 뭘 자꾸 알락하노. 뒤집어라. 거기 나오는가 나오는가. 대박. 혹시 땅굴을? 숱한 탈출에도 지금껏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니. 마당 곳곳에 관찰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 뒤 녀석의 행보를 지켜보기로 했다. 과연 이번엔 희망의 탈출 경로를 밝힐 수 있을까? 근데 너무 궁금하다. 아, 인마이 또 나갔네. 와. 진짜 신기하다. 오, 희망의 연속 지난밤 또 가출한 모양이네. 오빠 나도. 어? 오빠 어디 나갔어? 어? 내 난 것도 모릅니다. 알아도 모릅니다. 알아도 몰라요. 같이는 또 안 가네요. 예, 형님. 우리 희망이 거 있나? 야, 자고 올라니까 새벽에 와가 있네요. 아, 이 새끼 또 그가 있네. 아이고, 캠핑장에 있는 게 확인된 이상 지체할 것 없이 곧바로 관찰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해 보는데. 진짜 궁금하다. 야심한 밤 마당을 가로질러 식당 대문으로 향하는 희망이 사방이 다 막혔죠. 굳게 닫힌 문 주변을 서성이다가 다시 건물 앞으로 온 녀석은 마치 인기척을 확인이라도 하듯 한참을 서서 주변을 살피곤 어디로 가니 어디로, 도피 어딘가로 걸음을 옮긴다. 녀석이 다다른 곳은 울타리가 끝나는 지점. 혹시 저길 뛰어넘으려는 걸까 싶었지만 그냥 돌아서 버리는데. 그리고는 다시 마당을 가로질러 어딘가로 향하는 녀석. 그런데 어디 갔냐? 그 후로 어떤 카메라에도 녀석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야, 진짜요? 소름! 아무것도 없어요. 뭐지? 아니, 하늘로 솟은 게 아니라면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일까? 뭐야?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야, 진짜 너무 신기하다. 매번 녀석을 찾아 나서야 하는 가족들 얼굴엔 근심이 한가득이다, 한가득. 밤에 되면 차 쌩쌩 다니죠. 색깔 시커멓죠. 뭐 정말 안 보인다고 해. 그게 나는 진짜 걱정이라. 너무 뭐 가고 그게 걱정돼서 그렇죠. 초조하신 거죠. 너무 위험한 데 다니니까. 그러게요. 이 낮에도 위험한 길을 하필 또 밤에만 다니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아, 이런 수고를 알 리 없는 녀석은 어딨나 어디가. 나오자 나오자. 와. 아하, 뭐가 저렇게 신나는지. 아, 나 진짜. 희망아. 엄마 안 보고 싶잖아. 어? 올 줄을 갈 줄만 알았지 올 줄을 몰라. 왜? 갈 줄만 알지 올 줄을 몰라. 잠이 안 돼. 꿈에 막 네가 나타난대. 응? 자, 오늘 안 보고 싶나? 아니, 이렇게 아주머니를 좋아하는 녀석이 대체 왜 나간대? 아, 그 참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우리가 싫어서 여기를 오는 것 같으면 내가 여기 그냥 지 행복을 위해서 여기 놔두겠는데. 그럼 진짜 그럴 수도 없고. 우리가 오면 이렇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집에 가자면 또 잘 따라가. 그러게요, 참나. 집이 싫어서 나온 거면 저렇게 제발로 앞장설 리가 없을 텐데. 아이고, 착하네. 아이고, 착하네. 아니, 저렇게.